네, 오늘은 한강의 기적, 박정희 때문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뭐 귀에 닳도록 들었죠. 독일의 라인강 기적, 우리 한강의 기적, 요즘은 또 K-방역의 기적. 뭐 하여간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아, 기분 좋은 얘기인데 오늘은 이 한국 경제 성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제 약사가 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경과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2강으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올바르게 발전해 나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2강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뭐 최근 현대사죠. 우리 최근 현대사,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에 대한 고찰인데 최근 현대사인데, 아이 또 뭐 6.25전쟁보다 더 복잡하게 논쟁점이 있죠. 6.25전쟁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아프리카보다 GDP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지금 3만 불 수준에 오른 이런 한국의 경제 성장이 결정적으로 한강 기적을 이룬 건 뭐 어느 정도 사실인데, 박정희라는 사람의 리더십과 그 사람의 어떤 추진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또 그게 내가 볼 때는 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저 50대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인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또 그런 거 하면은 아니 그건 아니다. 박정희는 한 개인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요인이 더 많았다. 국민들의 교육열이나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었다. 이미 있었다. 그렇지 않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정희 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아예 잘못 만들어가지고 1997년 국가 부도라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20년 동안 만들어놨다. 뭐 이런 또 주장도 있어요. 하여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럼 먼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1992년 세계은행 발표한 것도 보면 1965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7.2%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라는 걸 인정은 해요. 그건 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는 맞아. 근데 대한민국이 유독 제일 맞아 베스트 원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렇게 논쟁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도 한국 못지 않았다라는 그 통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26년간 9.6% 성장했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옛날 얘기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1954년에서 62년까지는 22% 성장했어요. 70년대 초반까지 북한도 7% 넘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저건 뭐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대만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높았던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세 나라에 비교하면은 낮은 부분도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게 통계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볼 때 세계 나라 그 경제 규모,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나라 합친 거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겠어요.
원어부 됩니다. 그래서 1954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미국이지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1954년에 한국에 왔는데 뭐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제 90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원래 오스트리아 출생이야. 이 오스트리아 출생이 이게 저 학문을 깊이 한 사람들이 많아. 신자유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인데 누구라 그랬죠?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석학이지. 그 신자유주의가 나중에 잘못돼서 그러지. 하이에크도 신자유주의가 그렇게까지 갈줄 몰랐지. 자유주의자야. 정말 그 진정한 자유주의자. 근데 이 피터 드러커는 나중에 이제 뭐 독일에서 또 학교를 다니고 뭐또 기자도 하고 뭐 무역업도 하고 금융업도 하고. 근데 이 피터 드러커가 보니까 또 케인즈 강의도 들으면서 케인즈 영향을 또 많이 받았더라고. 어쨌든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느진마하게 교수하면서 경영학이라는 걸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피터 드러커고 뭐 미국 대통령한테 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 이분이 이제 와서 한 얘기인데, 1954년 뻔하지 뭐 독재 정치를 하고 있지, 자본은 없지, 기술도 그렇지,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지, 분단이 돼가지고 북방교역도 불가능하지, 교역법점도 어렵지, 뭐 이러면서 희망이 도대체 없다. 근데 이런 나라가 성장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세계은행이나 뭐 IMF가 아시아에 말하자면 네 마리 용, 그뭐 얘기했죠. 네 마리 용. 중국하고 북한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 그러면 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살펴보자 이게야. 사실 지금 중국도 처음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하고 자본주의 제도,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자본 끌어들일 때 화교 자본이었어요. 대만 자본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 지금 중국하고 대만은 경제적으로는 거의 뭐 자유롭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내일모레 뭐또 전쟁 헐듯이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뭐 전쟁까지는 안갈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볼때이 대만과 중국은 지금 이 분단 이 상황이 상당히 급폭이 돼 있어요. 내가 언제 강의도 얘기했지만 대만에 그 노동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내가 89년대 가보니까 대만 노동당 당사 입구에 모택동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놨더라니까. 만약 우리나라 이 어느 정당에 김일성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으면 그 존재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물어봤지. 이러면 국가보안법으로 이거 감옥 안 가요? 그랬더니 국가보안법 없어졌대. 국가보안법. 80년대 중반인가 후반에 없어졌대. 대만도 국가보안법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이게 대만이 우리보다 낫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놀란 게 아니 그 대만 노동당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원인데 가더라고. 대한민국 방공법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그건 통신 회합죄야. 간첩이야. 완전히 간첩. 그리고 술 먹고는 막 중국 공산당가를 막 불러요. 대만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막 언론에 그냥 특종으로 나오고 난리지. 그냥 주사파 총국 해가지고 난리고 그러는데 어머 그거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노동당 국회의원이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명도 없었거든. 한 명도 없었어. 오히려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친하다 보니까 중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만 노동당에 좀 이렇게 줄을 댄다고 그러지 뭐별 크게 향이 없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대만 노동당 교류원 지역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때 진보정당 할때 갔기 때문에 어쨌든 대만인 나라가 그렇다는 거지. 화교 자본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고 홍콩도 마찬가지죠. 홍콩이야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싱가포르도 그렇고 이세 나라가 모두 중국계 나라이고 통상을 통해서 성장했고 아니 그저 경제라는 게저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수출 다 했고 그래서 사실 동남아에서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화교들이 경제력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화교들로부터 끌어들인 자본과 기술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뭐 악조건이었지. 덩샤오핑 개혁개방도 화교자본이 대개 진출함으로써 큰 미디였고 지금도 중국의 대기업들, 중국의 대기업은 주로 다 국유화되어 있죠. 상당 부분 자본이 대만 자본이다. 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조건이 좋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1997년 갑자기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면서 말이야. 봐라. 박정희 때는 그렇게 경제가 잘 됐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박정희 시대 때가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 케인즈위 강의했죠. 케인즈위. 1929년 미국 대금융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전에도 불황이 있긴 있었지만 맞아 감기 들은 게 감기 일주일간 쉬고 뭐 양초 먹으면 나았지. 근데 1929년 대공황이 오고 나서는 일주일간 쉬어도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완전 자본주의가 망해 생겼어. 그게 공황이야. 대공황이야. 소련은 사회주의 하면서 막 20%씩 성장하는데 자본주의 국가들은 망해 생겼어. 이때 케인즈위가 자본주의 구원자로 나타나가지고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얘기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케인즈위 노선으로 가고 있었다. 박정희 시대 때는 케인즈위 노선이 자본주의 선진국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야. 뭐요? 다 공기업, 기관산업은 공기업 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영향력도 있었고 또 박정희 본인의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 만주에서 그 일본군 장교로 근무했었고 그 당시 이제 만주국이 그 만주국이 이제 일본 그 말하자면 이제 식민지였지 교회로 정부였지 만주국이 경제 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성공했대.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만주국의 경제개발 개혁에서 힌트를 얻었다. 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복합적인 것 같아. 박정희 내부에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걸 강력히 요구를 했고 1960년, 50년대, 60년대 한국 경제와 미국은 솔직히 떨쳐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사실이죠. 막 자존심 상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4차 경제개발 5개념 개혁까지 했잖아요. 근데 또 보면 북한도 경제개발 개혁을 했지. 한국 경제를 보면 또 북한 경제의 영향을 또 받았어. 좀 이따 토지 개혁 때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정규직 없었고 그다음에 고용 보장이 됐고 종신제가 보장이 됐고 1997년 국가 부도 나기 전 소위 박정희 시대 경제가 97년 이후 경제보다 그래도 우리 노동자 서민들에게 좋았던 건 종신 고용제가 있었고 비정규직이 없었다는 거. 이 뭐 이거 하나 빼고는 뭐 특별히 더 뭐 나은 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그랬지.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경제 금융화가 되고 투기 자본주의가 되고 헤지펀드들이 전 세계 경제를 줌딱줌딱 끓이고 헤지펀드들과 미국 월가와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부도 전략 양떡깎기 전략이라고 그러지. 이런 그 국가 부도 전략 나면서 그 후에 IMF 기본 전략으로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뭐 박정희 때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없던 게 안 좋은 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IMF 체제를 우리가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박정희 시대 때 했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걸 떠나서 금융과 공기업, 금융과 기관산업의 공기업화 문제나 국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토론하고 고민해야 되고 받아들이는 게 옳다. 당연히 비정규직 없애야 되고 종신고용, 고용 보장해야 되고 고용 안정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낫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거 심했죠. 아주 심했죠. 박정희 때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정희 시대 때 향수는 있지만은 박정희 시대 때를 냉정히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박정희 경제 정책을 얘기를 해보면 1960년대는 미국의 거의 뭐 전략에 의해서 박정희 씨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주장보다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미국 전략에 의해서 끌려간 그런 상황이 아주 강하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자본이 없었으니까 미국의 원조 경제가 있었다. 이승만 박정희 때. 특히 60년대까지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사실은 장면 정권 때 세운 거다. 이승만 정권 물러나고 장면 정권 때 미국이 협력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건 김대중 씨가 얘기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면 정부 때 그 장면 내각 수반하고 아주 친했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스승이라고 보잖아. 그때 대변인하고 그랬어. 장면 정당의 대변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흙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뭐 경제사도 보면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 미국이 얘기해서 장면 정부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북한은 이미 세우고 있었고 그 영향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전에 토지 계획을 했잖아요. 그럼 북한이 토지 계획을 완벽하게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남쪽도 토지 계획을 한 거예요. 토지 계획이 무지개 중요합니다. 토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남쪽에 땅을 가진 소농이 생긴 거예요. 농민들이 그래도 밥새끼 먹은 거예요. 그러다 6.25 전쟁 때 낙동강 밑에 빼놓고는 전부 다 북한 사람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이때 그냥 싹 지주들 다 없애버리고 다 그냥 토지 계획 다 해버렸지. 북한식으로. 그래서 이승만 때 북한이 토지 계획을 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농민들 불만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농업 국가였으니까 농업 정책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데인데 그래서 토지 계획을 일부 했다가 6.25 전쟁 때 그냥 싹 정리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농민들이 소농들이 땅을 갖고 있는 소농들이 엄청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소농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애들 가르친 거예요. 그때야 다 뭐 농촌이 인구 절대 다수였으니까. 재밌는 얘기가 1950년대 후반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이태리 수준이었대. 이미 1950년대 후반에. 그 당시 부모들의 그 헌신과 그 소농들이 없으면 불가능했지. 토지개혁 없으면 불가능했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미국이 주장한 것도 있지만 북한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박정희 부인도 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계획 경제를 하고 했던 것들이 경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었죠. 부작용도 엄청 많았지만 재벌 중심 관치 경제였다고 또 얘기를 하잖아. 부정비리 엄청 많았지. 그러면 어쨌든 이 박정희 시절에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뤘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특히 이 70년대 넘어가가지고 중화학공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착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뭔 거니? 이 1965년 한일회담 이후에는 일본이 한국 경제에 또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한일회담을 같이 공모한 거잖아요. 케네디가 한일회담을 하고 얼마나 박정희한테 압력을 가했고 이승만한테도 압력 가고 그랬는데 이승만은 안 했지. 일본 수상이 지금도 한국에 호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잡아가서 없다고 이승만이가 그랬잖아요. 근데 박정희 때는 박정희는 속으로 원했지. 그리고 박정희는 일본을 협력을 해서 어쨌든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또 미국도 그걸 막 강요를 하고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잠깐 얘기가 좀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내가 빠뜨려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건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왜 그랬느냐? 뻔하지요. 그 당시에는 60년대까지 공산주의 국가도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 뭉쳤었어. 코민포럼이라고 있잖아. 코민포럼. 코민테른이 있었고 코민포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동구 유럽 소련이 엄청 도와줬죠. 중국도 도와주고 북한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2차 세계전 끝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마샬 플랜이잖아요. 마샬 플랜. 유럽에다 달러 갖다 줬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웬만한 나라들, 특히 미국이 제일 신경 썼던 게 분단 국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물건을 많이 팔고 한국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이런 신식민지 경제 전략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무기도 팔고 이런 거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북한 공산주의, 소련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했다. 군사 기지로서 중요했다. 이게. 그리고 일본이 최고로 중요했고. 그 다음에 대만하고 한국.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삼각동맹, 이 군사 전략적 이 구조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거다. 더 나아가서 원래 미국과 일본은 옛날부터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 미국 국문서에서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왔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대로는 못 하지만 일본이 식민지 했으니까. 역할 분담도 하려고 그랬어, 실제로. 그런 보고서도 나왔어. 그대로는 안 됐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박정희가 하려고 그랬다, 사실은. 미국이 하라고 그래서 한일회담도 했지만은 더 재밌는 게 보면 1961년에서 65년까지 거의 5년 동안 일본의 6개 기업이 6,600만 불. 61년에서 65년까지 6,600만 불을 민주공화당에다 갖다 주어. 민주공화당에 그 당시 박정희 민주공화당 정치자금의 3분의 1을 일본의 6개 기업이 6,600만 불 갖다 준다고. 그럼 한일회담 한 거야. 한일회담 하고 나서 요즘 유명한 미쯔비시, 우리 한국 그 당시 노동자들 징용해가지고 말이야, 제대로 급여도 안 주고 말이야, 노동 조건도 하도 힘들어가지고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재판도 걸고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지금 안 듣고 있잖아. 그게 지금 한일간의 쟁점이지. 이 미쯔비시 이 회장하고 박정희가 옛날부터 잘 알았어. 1년에 뭐 두세 번씩 만났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미쯔비시를 통해가지고 이제 자본도 들여오고 뭐 기술도 들여오고 뭐 했던 거예요. 완전 일본의 신식민지 경제로 갈 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시대 경제 구조를 보면 미국은 수출하고 싸게 미국에 수출하고 가발 수출하고 옷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제조업, 공산품 수출하고 일본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수입하고 미국하고는 무역수지 흑자인데 일본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나가지고 박정희 때 무역수지 흑자인 적이 없었어. 1년도 무역수지 흑자인 적이 없었어요. 보세요. 박정희 통치 기간 동안 수출이 638억, 수입이 871억. 이게 경제 규모가 늘었던 건 분명 성과죠. 무역 적자가 233억이잖아요. 전두환이는 8억 해놓고는 자기가 이거 잘했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노태우 정권 때 132억 적자. 아이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 대한민국 최고로 경제 보는 사람. 머리만 빌리면 된다. 몸만 건강하면 된다. 336억 적자. 보세요. 민주정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김대중 정부 때 846억 불 흑자였어. 노무현 대통령 때 980불 흑자였고, 980억.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은 게 누구요?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를 어쨌든 만들었던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일본의 완전 신식민지 경제로 떨어질 뻔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준으로 극복해 낸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의 힘. 그거 없었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다시 저 동남아시아처럼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일회담 이후에 그랬어. 그 DJ 노무현 때 와가지고 무역 흑자가 되면서 경제적 자립구조가 높아졌던 거죠. 뭐 신자유주의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 아직도 종속성을 극복을 못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 실제로 또 보면 박정희 시대 때 보면
부동산 투기가 사실 박정희 세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미국에서 원조 차관 갔다가 이자가 싸니까 말이야, 그 돈 갖다가 부동산 투기하고 말이야. 강남 학동점 63년에서 70년 8년 동안 강남 학동 땅값이 20배 오르고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오르고 강남을 부동산 투기 천국으로 만든 게 박정희 때요. 전부 그때 뭐 정재계 군인 출신들 다 강남에서 집 사고 땅 사고 다 했지. 조심한 얘기지만 경상도 분들이 좀 많았지. 이랬다. 물가도 상당히 올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연평균 16.5%. 요즘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대한민국 지금 폭동이 일어날 거야. 폭동. 1979년 박정희 죽었던 그 해는 물가가 18.3%나 올랐어. 어쨌든 미국이 대공산권 방어 전략으로 그것 보고 방공 이데올로기 쇼 윈도 전략이라고 그래. 방공 이데올로기 쇼 윈도 전략. 이건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했으니까 방공 이데올로기 쇼 윈도 전략.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 방공 이데올로기 쇼 윈도 전략. 방공 이데올로기 쇼 윈도가 뭔지 알지? 진열장. 방공 이데올로기 진열장 전략으로 미국은 남한과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소련과 경쟁해서 자금을 좀 지원해 줬던 거죠. 미국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원조한 나라 중에서 성공한 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대만도 성공했다고 봐야죠. 싱가포르도 성공했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공가를 냉지한 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90년대 넘어와가지고 박정희식 시스템을 우리가 개혁을 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를 시장 주도와 형평성 있게 하고 이렇게 했어도 고도성장이 계속이 됐다. 오히려 DJ 노무현 때도 고도성장이 계속됐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박정희라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꼭 그것만이 아니다. 다만 제가 한번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강의를 하러 갔는데 현대중공업은 조합원이 많아가지고 대의원들만 해도 2, 300명 돼요. 박정희 경제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더니 한 분이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저 밥새끼 먹겠는데 왜 최 선생은 비판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지. 어쨌든 보릿고개 60년대 초반만 해도 봄 되면 쌀이 다 떨어지고 보리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보릿고개가 있었죠. 어쨌든 양적 성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역할도 일정에 있었지만 사실은 일본의 신식민지 경제로 전락할 뻔하였다. 이걸 구원해낸 게 우리 국민이었다. 일본도 그 전략으로 한일회담할 때 그 전략으로 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 국무성에서 비밀 자료 다 나왔어. 신식민지 전략으로 하려고 했어. 만주까지 6.25전쟁 때 다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살린 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 천재적인 우대영 교수 이 저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는 봅니다. 우대영 교수가 쓴 한국 경제 성장 역사적 경험 보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식민지 경험이 있는 60여 개 나라를 분석을 했어. 아주 경제 성장 모욕을 분석한 거예요. 어느 나라가 식민지를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겪었던 나라들 중에서 중진국 된 나라가 없잖아요. 없잖아. 우리하고 뭐 대만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만하고 싱가포르야 뭐 걔들 나라 합쳐도 GDP 우리보다 적고 또 대만하고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조건이 다르고 확이 없이는 안 됐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독보적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60여 개국을 분석을 해봤어. 중요한 건 뭐니 식민지를 겪기 전에 그 나라 역사적 전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수준,
기술수준이 이게 중요하지. 기술수준과 정비라는 게 뭐예요? 지식수준이지, 지식수준. 지식수준과 정비라는 게 뭐예요? 학력이지, 학력. 그 다음에 식민지 기간이 짧을수록 성장률이 높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일본 놈들한테 장학금 받아 쳐먹고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고 말이야. 우리 유한부 할머니들 뭐 매춘했다고 말이야. 인신공격하고 말이야. 인간 잡종 같은 놈들, 인간 말종 같은 놈들 있잖아요. 이게 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거예요. 식민지 기간이 짧을수록 성장률이 높다. 식민지 기간이 길수록 힘들고. 지금 아프리카 왜 저 모양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이코가 나죠? 신체 구조야, 님기라. 달리기 시합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기지. 몸도 좋고 머리도 좋아요. 식민지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교육 수준이 경제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 나라 역사와 전통, 기술 수준, 식민지 기간, 그다음에 교육 수준. 이 교육 수준 이 부분은 이미 요즘 와서 다 인정하고 있더라고. 유엔도 인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은 전통사 유산 60년대 당시 교육 수준 빈부격차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1위였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950년대 이미 말에 4.19 혁명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소농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논 농사 지어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애들 말이야 대학 보내고 우골탑이라고 했잖아. 소 팔고 논 팔고 우골탑. 모 대학, 사립대학들 다 우골탑이었지 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경제 성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이견이 없어. 이견이 없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독일을 보세요. 일본,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 일본은 조금 다른 경우지만. 바로 선진국이 되잖아요. 왜? 기술이 있으니까. 일본 놈들, 독일 사람들 머리에 있는 기술은 전쟁 때 다 죽고 나라가 황폐했어도 머리에 있는 기술은 안 없어지잖아. 물론 일본 애들은 6.25 전쟁 덕 결정적으로 보고 월남전 때 덕을 봤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고 교육 수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열정적인 평등지. 사실 대한민국이 보면요. 행인지 불행인지 참 아이러니한데 이시조선이 말기에 잘못해가지고 일본 놈 식민지가 됐잖아. 아마 이시조선 말기 왕들이 잘해가지고 식민지가 안 됐으면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신분제적인 이런 유죄들이 이런 간섭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야. 영국이나 일본처럼. 뭐 식민지 안 오고 왕들이 잘했으니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계속했으면 지금 이거 상당히 지금 신분제적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자 임금들이 인기가 있을 경우 잘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지. 어쨌든 2조 말에 망해버려가지고 전제주의 체제가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신뢰를 못 받고 왕들이 신뢰를 못 받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2조 말에는 전부 양반이었어. 70 내지 80%가 다 양반이야. 양반. 쉽게 해서 양반 싼 놈. 이 구조가 이 신분제 구조가 무너져버린 거야.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있었다. 일제 때야 또 뭐 일본 놈들한테 같이 탕하면서 극소수 빼놓고는 똘똘 뭉쳐 있었고 정서적으로 뭉쳐 있었고 이러면서 개천에도 용이 나기 시작했다. 50년대, 60년대.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계급 구조였다. 신분제적 억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고 IMF 이후에 신분제 사회로 우리가 되고 있죠. 청년들에게 헬 조선이 되고 있고. 왜? 교육과정부터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데 넉넉한 집 애들은 특별 가입받고 말이야. 학원에서 또 특별하게 따로 모여서 하고 뭐 이래. 학교라도 가서 교육받으니까 그래도 없는 집 애들 학교라도 교육받아야 그래도 격차를 줄 수가 있는데 격차가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교육부 장관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니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들 뭐 정주영 뭐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개천에서 용이 난 거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중소기업을 향한 열정.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돈만 있고 조금 뺑만 있으면 나도 사장할 수 있어. 전부 사장이야.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게 국민들에게 교육열을 높였고 저축률도 높였고 중소기업에 대한 왕성한 투자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주의에 바탕한 격렬한 열정, 고도성장은 에너지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민주화 투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됐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대항민국이다. 뭐 내가 너무 강조했으니까 이제 얘기 안 할게. 조선 사회가 선비 중심, 지식인 중심 사회였고 고을마다 서원이 있었고 이게 막 하도 옛날 얘기니까 막 주인건 아닌데 뭐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선배들은 땅이 있으면 3분을 3개로 갈라가지고 하나는 우리 독립군들 도와주는 땅, 하나는 학교 세우는 학교 세우는데 갖다 줄 땅, 하나는 먹고 살 땅 해서 군전, 학전, 생전으로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6.25전쟁 때 그 피난 시기에도 천막 치고 공보고 도망갈 때도 애들 책보따리는 챙겼다는 거 아니오? 다른 건 안 챙겼어도. 산업화 시기 졸업장은 중산층 보장하는 그랬고 자식 교육을 해서 어떤 희생도 많지 않았다. 뭐 저도 뭐 60년대, 70년대 세대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했죠. 논도 팔고 소도 팔고. 199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80%였어요. 스웨덴, 독일, 유럽의 선진 국가들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이요. 등록금도 없는데도 대학 진학률이 50%인데 전 세계에서 대학 등록금이 두 번째로 비싼 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1등이요.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은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요.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 지식, 지식. 특히 DJ 때 지식 기반 사회를 만들었죠. 그런 기반을 다 만들었고 이러면서 촛불도 들어서 전 세계 최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이제 경제도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신자유주의 종속성은 극복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나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60년대, 70년대, 9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1등 공신을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모시고 남편 모셨지. 그때만 해도 뭔 권리가 있었어요. 자식들 최하 5명이었잖아. 5에서 열 났잖아. 다 키웠다. 그만 키웠어요. 자식들 장가 가면 손자 손녀까지 키웠지.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몸이 다 이래. 팔뚝이 다 이래. 노동으로 잘 된다. 농촌에서 우리 어머니들 봐. 다 이러다 이러. 일을 너무 많이 해. 밭에서 일하시다 애도 폭났고. 나는 대한민국 우리 여성 어머니들의 위대한 헌신성, 희생, 모성애 이거 없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생각할 수도 없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기 시작하고 이 모성이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미 여성이 아니죠. 남자들은 애야, 애. 남자들은 어머니들 잘 모셔야 돼. 결혼하고 마누라 잘 모셔야 되고 아침마다 저러면 더 좋고. 근데 요즘 와서 내가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게 모성애가 대한민국 땅에 사라지고 있다.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다. 내 이 얘기는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여성운동 오신 분들의 얘기 하고 싶어요. 여성운동 오는데 모성애를 살리는 게 오히려 여성운동 오는데 나는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이 모성애가 요즘에 메말라가고 있다. 좀 여성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 권리 신장해야 됩니다. 성폭행, 성추행 아직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죠. 나 인정합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제일 밑바닥이에요. 우리 여성들 취업하는데 보면 다 비정규직이야.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게 대단히 밑바닥이라고. 남녀 차별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평등을, 남녀 불평등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게 첫 번째지만 모성애. 모성애. 한국 경제를 살리는 모성애. 모성애. 남자를 어린애로 만드는 모성애. 다시 살려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모성애가 살아있습니다. 베트남 나라가 요즘 보니까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은 되는데 지금 10%씩 성장하고 있지. 18%씩. 모성애가 살아있습니다. 공동체가 살아있고 베트남이라는 나라. 베트남 나라의 청년들은 주택 문제를 걱정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결혼을 다 20대에 다 결혼해. 지금 가보면
20대 결혼하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 집 걱정할 필요 없지. 공동체로 살아. 사이좋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또 그 후에 부모님들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 소 팔고 돈 팔아서 대학 보냈죠. 80년대 90년대 부모님들 정말 안 입고 안 쓰고 유학 보냈죠.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 뭐 중학교 때부터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유럽으로 유학 보내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 때 성장이 됐다.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면서 야 내가 자본주의 사회의 서문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니? 원래 이 사람 이제 경영학 아버지인데 지식사회론을 또 주장한 거냐? 천재지. 지식사회론. 이걸 또 DJ가 팍 해쳐가지고 지식기반 사회를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한국은 내가 30년 이상 주장했던 지식이 현대 사회와 현대 경제 핵심 장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최고 모범 국가다. 맞지 뭐. 세계에서 최고로 학력이 높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미국 그 프레이저 보고서. 유명하지? 1978년에 완성된 건데. 예. 박정희라는 사람이 박동선이라는 이 미국 교포를 시켜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 32명한테 80만 달러인가? 그걸 뇌물을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하원의회에서 청문회를 해서 다 나온 얘기인데 그 청문회 그 보고서가 1978년 10월 31일 날 나왔어요. 그러다 1년 후에 박정희 죽었는데 그 보고서 보면 정확히 그 프레이저 보고서인데 한미관계 보고서인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교육이야말로 경쩔적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와. 또 본인도 역할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 자본을 원시적 축적 자본이 없이 경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때 자본이 어디서 어디가 있어. 미국 원조해 준 건 그 자본으로서 큰 역할을 못했지 사실. 독일에 파견했던 수만 명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 월남전 때 죽어갔던 우리 저 청년 군인들. 그때 월남전 때 미국이 300억 불 줬어. 270억 불을 나라에서 쓰고 30억 불 나눠줬지. 그 270억 불 어디에 제대로 썼는가도 지금 정확히 안 나왔는데 어쨌든 경제 미천으로 작용했던 건 사실이다. 보십시오. 1997년 국가 부도 나고 나서 2013년 저축률이 4.5%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해 나간 데 있어서 저축률이 너무 낮은 게 걱정이에요. 70년대는 저축률이 저임금 속에서도 30 내지 40%도 있어. 80년대는 20% 있고 1987년 가계 저축률 24%. 나중에는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이 외국 자본보다 국내 자본이 더 많았어요. 국내 자본이 더 많았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대만처럼 국가 부도 안 날 수도 있었어. 자본이 우리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높은 교육률로 헌신적인 교육률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악담을고 저축했던 우리 국민들의 저축 때문에 양적 경제 성장이 제대로 된 거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국군들은 뭔가? 미국이 주장했던 공산화 돈면을 이루는 사실이던가? 뭐 다 아는 얘기죠. 박정희 시절 일본인 상대로 했던 기생관광은 뭐 했는가? 경제성장 견인차 중소기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정말 눈물겹죠. 눈물겹. 박정희 정권 때는 완전히 재벌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였잖아요. 재벌 중심 수출 주도형 경제. 거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새로운 일을 제기했던 분이 그 유명한 박연채 선생 민족경제론이었죠. 나는 지금도 그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박연채 선생 민족경제론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잊혀졌는데 이제 다시 나는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융종속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뭔 거니? 엘빈 토플러도 얘기하고 모든 경제학자들 뭐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지만 새로운 혁신 기술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박정희가 대기업 중심으로 온갖 차관 갖다 주고 온갖 특혜 주고 뭐 세금도 깎아주고 뭐 정치 자금도 몽땅 받아먹고 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정 경제로 한국 경제를 끌고 나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경제 기술 혁신을 해낸 게 중소기업이었다. 중소기업이었다. 그래서
독일도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대만도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수출액이 대만과 독일은 중소기업이 더 많아요. 박정희 때도 뭐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이 망한 이유가 중소기업이 거의 없었어. 1980년대 후반부 미국에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 500만 개, 500만 개. 기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련은 많아야 2만 개, 2만 개. 그래야 소련 경제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대기업에서 말이야 온갖 거 다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이런 편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부품 산업의 매출액이 5.3배 늘어갔고 전자, 자동차, 소재에서 부품 수입 의존도가 1978년 40.5%에서 1985년 29.3%로 낮아버렸어. 이런 중소기업의 눈물흘린 노력으로 지난번 일본 애들이 지기들 뭐 반도체 그거 수출 안 해도 우리가 경제에서 이기고 있었다고. 대기업에서 조금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일취월장한다고. 대한민국 대기업들 지금까지 일본 거 갖다 썼잖아.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갖다 써도 되는데 조금 수준이 낮으면 갖다 쓰면서 서로 지원해서 기술 개발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 일본 애들이 반도체 지구들 부품 소재 수출 안 했어도 다 자립해 버리잖아요. 대한민국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지식 수준과 기술 수준으로 중소기업에서 혁신 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한국 중공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중소기업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박태준이만 잘한 게 아니고 정주영만 잘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도 경영자로서 유능한 역할을 인정할 뿐 인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기용유차, 관치금융, 부동산 투기 재벌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한국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악정권에서 열정으로 헌신성으로 창업 투자와 기술을 개발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재벌들이 이제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제 임금 얘기입니다. 임금 얘기. 어떻게 박정희 시대 때 저임금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고생을 했는가 그 얘기예요. 1975년 노동 생산성이 155.3인데 실질 임금은 130.5밖에 안 되잖아. 1980년도 그렇고. 1980년 봐요. 노동 생산성은 254.7인데 실질 임금은 210밖에 안 되고. 농촌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저고가 정책, 저임금 정책. 빈부격차. 이 소에서 박정희의 양적 성장이 있었다. 재벌들의 경제 집중 현상은 더 심각해졌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2004년 국민 총 생산액 중에서 50% 장악했어요. 2004년. 2017년에 85%.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이지. 10대 재벌이 30개도 아니고. 이걸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가, 미국 경제학자가 그랬어. 대한민국은 10명의 큰 고기가 조그만 어항에서 법도 없고 규칙도 없이 마음대로 어항에서 다 헤쳐먹고 있다. 그러니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85% 독점. 10대 재벌이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하는 거요. 리스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이거 개혁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희망 없다. 그래서 뭐 재벌들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얘기하기로 하고 삼성 얘기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X파일 얘기 있죠. X파일. 김용철.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삼성의 X파일을 폭로했죠. 그 X파일을 본 거니 삼성그룹이 정계, 관계, 공무원들, 정치인들한테 뇌물 준 거. 사법부에 뇌물 준 거. 그 목록이야, 목록. 400억이야, 400억. 정치권에 준 뇌물이 400억이야. 내가 이때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내 6개월을 싸웠어요. 삼성놈들 6개월을 싸웠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1등을 달리는 그런 기업이
지금도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다. 지금 이재용 씨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변호사비 대신 대줘가지고 이건희 석방시키고 그랬잖아. 또 박근혜 때는 이재용 박근혜가 두 번 불러다 협박하고 최순실이 도와줘라 협박하고 뭐 이게 국민들 다 하는 얘기지. 이명박은 17년 징역에 벌금 130억. 다스 내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다 입증이 됐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하는 것 가지고 난리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전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고 어머니 짓거리 했으니까 대통령 하다 말았잖아 특히 박근혜는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내면 안 되는 거요 내 말이 맞지? 응? 그래도 민주당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은 실제 후보를 안 냈어요 근데 한나라당 한 번도 그런 거 지킨 적이 없어 이번에도 원칙은 나는 지키는 게 맞다고 봐요 당헌에 안 내기로 했으면 안 내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 나라 돈 다 헤쳐먹고 국격을 그냥 땅 밑으로 떨어뜨리고 대통령 하다 말고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대통령 내면 안 되지.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논리로 하면 성폭행 성추행도 중대한 범죄죠. 그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꼭 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돈도 엄청나. 대한민국 재벌들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정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강 기적 박정희 혼자 한 겁니까? 박정희 혼자 한 거예요. 박정희 식대로 했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본은 신식민지 경제로 떨어질 수 있었다. 1965년 한일회담이 진짜 그랬다. 미국도 같은 전략이었다. 그걸 극복해냈던 게 우리 국민들이었다. 어렵게 극복해낸 거다. 국가 부도가 난 후에도 어렵게 극복해내고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한강 기적은 박정희 때문이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